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혁 박사의 자세혁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6세 여자분은요, 저한테 이제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지셔서 당시에 수술까지 갈 뻔 했는데 시술로 잘 치료가 됐고요. 5년 만에 다시 찍은 MRI, 즉 2015년도와 2020년 MRI를 비교했을 때 시술 이후에 너무너무 치료가 잘 돼서 소개를 드리려고 왔어요. 디스크가 터졌고 제가 수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까지 얘기했고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와 함께 꼬리뼈 풍선 확장술, 유착방지술을 같이 했던 경우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MRI상에서 다 흡수가 돼서 아주 좋아져서 그 당시에도 이제 수술을 잘 피하셨고, 저한테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 이분 MRI로 한번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MRI를 보시면 여기가 배꼽이죠? 네. 그리고 윗배, 아랫배. 그리고 5번, 4, 3, 2, 1. 허리뼈가 5개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여기 신경 통로가, 물론 여기도 조금 디스크 나와 있지만 여기 3번, 4번이 왕창 터졌어요. 이 당시에 거의 실려 오다시피 했고, 2015년도 MRI인데요. 이때 찍은 단면도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도 사진과 신경줄기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링크를 해서요. 1번, 2번 사이, 여기 약간 디스크 나와 있지만 괜찮습니다. 자, 여기 2번, 3번, 네, 괜찮습니다. 사실 오른쪽 신경통로, 왼쪽 신경통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번, 4번의 왼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디스크가 탈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이 디스크 터진 이 덩어리가 바로 이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가 링크를 했더니 완전히 왼쪽으로 막혀서 신경 통로가 이렇게 짤룩하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착박리 시술로 꼬리뼈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터져 나와 있는 이 디스크 덩어리를 타겟으로 우리가 녹여서 흡수가 되게 유도를 하는 시술을 유착박리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마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현미경 수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미경 수술을 원치 않으셨고요. 또 극심한 부전마비가 있지 않아서, 물론 통증은 심했지만 제가 꼬리뼈 유착박리 시술을 했습니다. 자, 유착박리하는 시술 소개를 한번 보실까요? 유착박리 시술은 환자분께서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유착박리 시술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사진이고 이 환자분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착박리 시술은 꼬리뼈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테터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형제를 썼을 때 쭉 퍼지지가 않는데 가운데서 이게 풍선 확장이 되다가 이제 올라가서 신경이 지나가는 기시부에서 풍선이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이고 있죠.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기시부에서 한번, 그 다음에 신경 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또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경이 좀 더 바깥쪽 원위부 쪽에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열어줘서 우리가 조형제를 썼을 때 이렇게 다리까지 쭉 신경 통로가 열리게 되는 이런 기법의 시술이 꼬리뼈를 통해 들어가는 풍선 유착 박리 시술입니다. 이 분을 꼬리뼈를 통해서 풍선 유착 박리 시술을 2015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봅시다. 왼쪽은 2015년 시술 전 MRI고요. 오른쪽은 2020년, 5년 뒤에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 오셨을 때 MRI 상에서요. 이 3번, 4번의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 많이 흡수가 됐죠. 왼쪽은 시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은 시술 후에 재발 없이 잘 생활하셔서 허리가 조금 뻐근하셔서 5년 만에 찍은 MRI 상에서요. 아까 설명드린 꼬리뼈를 이용한 풍선 유착박리 시술이 이렇게 왕창 터져 있는 환자, 마비가 없는 환자인 경우에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디스크가 흡수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마디에 이렇게 심각하게 터진 디스크가 5년 만에 찍은 MRI상에서 많이 흡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단면도를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단면도 사진입니다. 왼쪽이 요게 처음에 시술 바로 직전에 찍었던 단면도 사진입니다. 이렇게 새카맣게 터져서 정말 수술까지 제가 해야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술하고 난 다음에 5년 뒤에는 많이 흡수가 되고 부풀어지면서 터져나온 디스크가 흡수가 됐어요. 완전히 터져나온 디스크였거든요. 완전히 터져나온 디스크 중에서 주변에 신경마비를 일으키지 않는 환자들이 고민이에요. 사실 저렇게 터져나와 있는 디스크가 완전 마비를 일으키고 또 힘이 빠지게 하는 부전마비 환자들은 당연히 현미경을 오픈해서 제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운동성 마비는 없지만 극심한 통증은 있었고 디스크가 파열이 됐거든요. 운동성 마비가 없으면 또 완전히 터져나와 있다면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디스크 성상에 따라서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큰탈 없이 재발 없이 영상도 좋아지고 터진 디스크도 흡수돼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파열성 디스크가 꼬리뼈 풍선 유착박 미술로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평가예요. 하지만 환자군들을 잘 분류를 하고 잘 선택을 해서 환자를 면밀히 본 다음에 신경학적으로 운동성 마비가 없는 환자에서는 파열성 디스크도 충분히 유착박리 시술이라든지 꼬리뼈 풍선 확장술로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신경줄기 MRI 찍어봤죠. 마일로그램이라고 하는 신경줄기 MRI 상에서 초기에 시술하기 전에 이렇게 짤막하게 신경 통로가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 관찰이 됩니다. 자, 5년 뒤에 신경 흐름을 보십시오. 아까 터진 디스크도 부골화되면서 많이 볼륨이 줄어서 전체 한 100에서 한 10% 20% 정도로 사이즈가 줄었고 신경 통로도 원활하게 열려 있습니다. 신경의 흐름이 이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저한테 다리 통증은 전혀 호소 없이 허리가 좀 뻐근하게 아파요, 원장님.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MRI를 찍으셨어요. 따라서 2015년도에 극심하게 아팠던 다리 통증, 물론 운동성 마비는 없었고,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던 경우의 신경줄기 MRI이고, 5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 왔을 때는 다리 통증이 없었고, 허리만 조금 뻐근해서 왔을 때, MRI를 찍었을 때, 신경줄기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80% 이상 신경 통로가 흐름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파열성 디스크 환자들을 무조건 수술하는 거 노, 반대입니다. 파열이 됐는데 운동성 부전마비가 있으면 현미경 수술이나 수술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파열성 디스크가 왔을 때 운동성 마비가 없다면 이런 꼬리뼈를 통한 유착박리 시술이라든지 내시경 치료도 충분히 장기적인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독단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운동성 마비가 크지 않고 응급 상황이지 않으면 적어도 뭐저 같은 척추 수술이나 시술까지 할수 있는 전문가들을 두분 또는 세 분을 만나서 이 터진 디스크의 성상을 상의를 해서 적어도 두세 분 정도의 고견을 듣고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시술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또한 또 응급으로 또 경솔하게 운동성 부전마비가 없을 때 경솔하게 빨리 수술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밸런스 있게 지혜롭게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들어보셔가지고 반드시 척추 디스크 파열증인 경우에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동엽의 자세혁명은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항상 밸런스 있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